내 전생에 너를 얼마나 울렸기에 한평생 나를 붙들고 잠 못 들게 하는가.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형벌이네. 보이지 않은 끝으로 영혼을 묶는. 뭐 이건 짝사랑의 괴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에요. 여러분들은 짝사랑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진짜 사랑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짝사랑만 계속하면서 그랬으니까. 반지기만의 용기도 없어가지고 좋아한다는 말도 참 고백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말이죠. 아, 그 좋은 글쓰 재주를 갖고 안 쓰셨나봐. 연설을 안 버리셨어야지. 평생을 두고 못 잊는 사랑을 간직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형벌이다. 이렇게 또 해설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진짜 그래요. 그, 어? 못 잊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, 그게. 지나가면 생각나고 뭘 또 보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포로가 된 단체는 신곡을 만들어 내지 않았단다. 이 단체가 참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뭐 열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청순한 그런 아가씨를 보고 그냥 반했다 그러죠. 반해가지고 한평생 그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는데,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유명한 신곡에 이제 베아트리체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뭐 천국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베아트리체가 이제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단테가 신곡을 쓴 그 원동력이 된 것은 어쩌면 베아트리체다. 베아트리체가 아니었을까. 짝사랑의 힘이다. 이것도 전생이 있다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너에게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얼마나 너를 울렸기에 말이야. 한평생 나를 붙들고 이렇게 참 붙들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.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형벌이. 그래서 행복, 형벌, 이것도 행복이 아니라 행복. 또 의문에 대한 말이 배려를 한 거예요. 행복, 형벌 했을 때 히읗하고 이음하고 비읍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말이지 되고 있어요. 보이지 않은 끈으로 영혼을 그 만약에 그게 짝사랑이 아니고 대답이 있는 사람 이었다면 그건 형벌이 아니고 행복이겠네요. 그렇지. 그냥 평범한 진부한 거죠, 그러면. 뭐 짝사랑 하신 기억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들 해보시죠. 괴롭죠? 아니, 우리 천선생은 그냥 좋아하면 금방 좋아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. 우린 얘기 못했어요. 말 못합니다. 진짜 입이 안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른 놈이 채가지고 갔잖아요. 아, 첫사랑? 예. 네. 안 그랬으면 이러고 졌겠지. 꼭 첫사랑만 짝사랑인가. 그러니까. 아이고, 그 남자의 눈에는 왜 그렇게 또 이쁘게 보이는 게 많아? 그래. 집 가다가 또 조금 전에 보다가 기쁘네. 역시 포로가 되기 쉽네. 전에는 뭐 지나가면 다 이뻐. 세상에 남자 간에 막 짝사랑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짝사랑인 것이 있어요.
그냥 연애하는 거는 작사랑이 아니야. 서로 좋아하는 거야, 작사랑 아니죠. 아이, 지 아들은 안 되지. 진짜, 어? 평행선으로 서치듯이 지나간 거지, 그냥.